지나가는 말이 우리 큰아들 이름이 임범이에요. 좋은 성적 내고 국제 무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기쁘고 축하드리고 그래서 시티즌에 또 이렇게 영예를 수립해줘서 더 고맙고 마음 같아서는 좀 시티즌에 더 열심히 오랫동안 좀 붙들고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또 황인범 선수의 또 개인 또 성장도 또 해야 되니까 손흥민이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또 넣었던데요? 네, 네, 그렇습니다. 내일 한 골씩 넣겠습니다.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10게임 연속으로. 아무리 스트라이크에도 13경기 중에 지금 12골인가요? 이게 선수 입장에서 볼 때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? 저는 일단 불가능하죠. 왜? 아니 선수가 아무리 스트라이크도 매 경기 골을 넣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. 진짜 쉬운 일. 네. 제 얘기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돼서 나라의 명예도 높이고 우리 최대한 명예도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훌륭한 선수 국제부대로 성장하시겠구나. 네. 덕분에 우리 황인범 선수 응원하러 밴쿠버 한번 가야겠네. 이 코치가 뭐라고 지적 안 해도 내가 뭘 지금 문제인지 다른 말 알아 찾으실 거 아니에요. 오히려 선수들과의 호흡, 친밀감도 잘 만드는 게 진검다리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또 손흥민의 배를 이어 뱀코베 응원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황인범 화이팅!